여기 초기 패턴을 딱 입력을 하면 네, 잠금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열면 이렇게. 오, 대박. 이것 봐요. 여기가 낙서장이거든요. 이 전자 잉크 같은 식으로 이제 낙서가 되는 것 같아요. 탕구리 알아요? 탕구리? 탕구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상단에 가로를 이렇게 따다닥 하면 이렇게 LED가 여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신박한, 신기한 그런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을 일단은 보여드리기 전에 이게 어떤 제품인지 설명드리게 되면 터치 잠금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워낙 신박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YDG에서 펀딩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 리포라고 읽으면 될까요? 리포 코리아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보니까 쿨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그렇게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크기가 꽤 크죠? 10.2인치라고 해요. 일단은 이 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언박싱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뜯으면 이렇게 여기에 홈이 있죠? 홈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본품이 담겨 있는 비닐이 이렇게 보이고, 이 뒤쪽을 보니까 설명서가 한글로, 그리고 뒷면은 영어로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품을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딱 그림이 있네요. 요런 제품입니다. 요런 제품. 비닐. 비닐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제품을 뜯으면 요렇게. 오! 여기. 불빛, 불빛. 여기 전면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 있죠? 비닐을 일단은 떼줍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터치가 이렇게 있어요. 터치. 와, 다이어리 터치 대박이잖아요. 막 보조 배터리 있고. 그래서 설명서를 간단하게 보면, 초기 패턴을 입력하라고 해요. 이렇게 초기 패턴. 그러면 초기 패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죠?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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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들려요, 들려요? 지금 다시 들려드릴게요. 여기 초기 패턴을 딱 입력을 하면. 네, 잠금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열면 이렇게. 오, 대박. 이것 봐요. 여기가 낙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 잉크 같은 식으로 이제 낙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은 노트, 진짜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어디 있는 거지? 아, 이거 자체가 보조 배터리예요. 요거, 요 길다란 거. 잘 보이죠? 일단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낙서를 할 수가 있고, 밑에면 보니까 USB 이쪽 케이블 꽂는 데가 있고, 반대쪽 위쪽을 보니까 마이크로 USB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품 상자 하단을 보니까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를 한번 보면 USB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 충전을 마이크로 USB로 충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핀으로. 그래서 충전을 여기다 위에다가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보조 배터리로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하단, 여기 하단에 있는 이 USB A타입이라고 하나요? 요걸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볼게. 이쪽 종이. 종이 쪽을 한번 이렇게 하면, 이 소리는 여기 리포 메모장 말고도 다른 것들도 낄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년필을 좀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년필 관련된 메모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다가, 아니면 좀 디자인적으로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요 제품 걸로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 노트를 빼니까 옆에 난리 났어요. 와, 여기 카드 짜자자자 꽂을 수 있죠? 보통 지갑에다 카드를 넣고 다니면 이 보안상 되게 위험해요. 지갑만 살짝 노출되어 있거나 하면 카드만 싹 하나 빼가도 전혀 모르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터치 잠금, 여기 보이죠? 아까 잠깐 보여줬던 거. 터치 잠금으로 이걸 보관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카드, 살짝 중요한 제품들을 잘 여기다 넣고 다니면 그 카드만, 그런 것들만 분실당할 일은 확실히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드들 쭉쭉쭉 넣을 수 있고, 여기 뭐 신분증 관련된 거 넣으면 되겠네.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끼우면 좀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옆에도 요렇게 또 파우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큰 물건들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상단 보시면 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아마 여기 낙서하는 일단 펜인 것 같고, 이 위쪽이 되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진짜 낙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 압력이 돼요, 압력. 여기 보시면 요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또 이제 그려서 보여드려야겠죠? 그 전에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려면 이걸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우냐? 이쪽 옆에 이 버튼이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네, 요렇게. 그러면 일단 그림을 제가 짧게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포켓몬스터 좋아해요? 제가 포켓몬스터랑 똑같이 하나 그릴 수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잘 그려요. 제가 탕구리 알아요? 탕구리? 탕구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안쪽 보시게 되면 이 하얀색 바 같은 거 보이죠? 이게 LED 조명이에요. 그래서 LED 조명 어떻게 쓰냐, 이쪽 뒤에 이 터치 패널 있잖아요. 요거를 상단에 가로를 이렇게 따다닥 하면 이렇게 LED가 여기 나옵니다. 오, 딱딱 좋아요 진짜. 그 다음에 꺼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우측을 위에서 아래로 또로록 내려요. 그러면 불빛이 이렇게 꺼집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제가 입력을 이제 새로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려면 이렇게 연 상태에서 밑에 이렇게 두 개 버튼을 한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껌뻑껌뻑 거리거든요. 이때 비밀번호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 비밀번호 세팅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걸 잠겨주면 제가 비밀번호 다른 걸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나거든요. 비밀번호가 아니면, 그러면 맞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그때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암호 자체를 사용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거 물건도 없는데 막 이제 그냥 보관 용도나 보조 배터리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 비밀번호 세팅하는 것처럼 이 두 개를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가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잠기긴 잠겨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냥 암호 패턴이나 막 해도 그냥 풀려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요 끝에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잔량 표시가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리뷰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중국에서 보통 이런 거 이제 막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알리바바에 있는 P30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두 개 제품 딱 차이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정성이 검증된, 네,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정식적으로 발매돼가지고 판매가 되는, 네, 그런 제품이고요. 만약에 이 제품 뭐 유사하게 생긴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를 했다, 그런데 만약에 쓰다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네,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점 계약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제품이 약간 부족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개선돼가지고 나온 제품이,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패턴들 막 있잖아요. 아까 비밀번호들 세팅을 할 때 최소 4개 점 이상을 세팅을 해줘야 되고 총 10개까지 등록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뭐 가족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친한 친구랑 쓴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비밀번호 각자의 패턴대로 등록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무게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제품, 네, 그런 다이어리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가볍게 메모를 해야 될 때 그때 딱 쓰면 괜찮은, 네, 그런 다이어리고, 미팅 중에 체크해야 될 막 사항들, 그런 것들 막 갑자기 종이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펜 찾으려고 했을 때 없잖아요. 그때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생각 없이 낙서하고 싶을 때, 그냥 낙서하고 싶은데 막 종이에다가 하면 막 종이 아깝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낙서를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낙서했는데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 옆에 노트에다가 다시 또 옮겨서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집에 있다가 갑자기 엄청 좋은 아이디어, 막 사업 아이템 막 떠올랐다, 그럼 막 그 자리에서 메모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다이어리 쓰면 됩니다.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진짜 연습장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게 뭐 연습장을 써가지고 보관을 하는다 그러면 그냥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면 되는데, 솔직히 그냥 한번 막 풀이과정 같은 거 막 적고 나서 어차피 그 종이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여기다가 활용을 하면 진짜 종이도 아끼고 낙서도 편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몇 개 뭐 더 말씀드리게 되면, 네, 이 노트 사이즈 여기 들어가는 게 A5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노트를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A5 노트를 구입을 한 다음에 이 마지막 뒷장을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관을 이렇게 하고 카드 수납 여기다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유용한 제품입니다. 자, 이쯤이면 이제 막 뭔가
아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언제? 이게 배터리로 이제 터치로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그럼 이거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배터리 다 닳으면 이거 잠금 해제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요즘 이런 거 충전선 구하기 되게 쉽잖아요. 길 가다가도 그냥 아무데나서 충전할 수 있고 여기다가 20초만 딱 충전을 해도 바로 이 터치 패널로 비밀번호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갑자기 배터리 다 닳아가지고 못 쓴다 그러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수시로 확인 가능하니까 이게 또 막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정말 IT스러운 네, 다이어리 이렇게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을 구입하고 싶은데 약간 트렌디한 약간 IT스러운 그런 다이어리 가지고 싶으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거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제품에 관해서 이 터치패널 네, 다이어리 관해서 여러분들께 열심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른다 그러면 여기 업체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